안녕하세요. 클릭헬입니다. 자, 오늘은 필드를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고요. 가평에 있는 필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건물전을 할수 있는 필드고요. 흔히 요즘에 말하는 이제 목욕탕 혹은 이제 사우나 필드라고 하는 지금 여기 가평에 있는 이제 필드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건물이 이제 필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온천, 이게 사우나나 이제 목욕할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제 폐허가 되고 여기를 이제 그 게임장으로 꾸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내부 구조를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게 안에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장 입구로 들어가 볼 건데요. 주차장은 이 입구를 들어가기 전에 넓은 공터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면에 보였던 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닫혀 있지만 게임할 때는 다 열어놓습니다. 자, 여기 자체가 다 게임장이에요.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야외 게임장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입구가 저 옆으로 오른쪽 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넓은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가 원래 이 목욕탕이 정상 운영을 했었을 때 주차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게임장을 이렇게 쭉 꾸며놨죠. 근데 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울퉁불퉁해요. 경사가 좀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드네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장애물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이렇게 좀 게임장으로서, 야외 게임장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외에서만 게임을 즐기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요. 실내와 실외를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저 끝에 쪽 진입로가 또 있습니다. 이 건물을 끼고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죠. 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고요. 진입로는 제가 화살표 방향으로 간략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 건물을 중심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 중간에 보이는 저 정문 입구가 있고요. 중앙 로비 진입로에서 오른쪽에 또 입구가 있습니다. 게임 시에는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니맵을 만들어서 띄워볼 건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어디 위치인지를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중앙 로비고요. 가운데는 중앙 계단이 있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이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입구가 보이는데, 이쪽으로도 안쪽으로 게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간단하게 안전수칙이 있고요. 자, 이 중앙 로비도 게임장이에요. 지금 그냥 처음부터 보여드렸던 그 부분부터 다 게임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일단 먼저 A 베이스 쪽으로 이어지는 1층 진입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아침 일찍 찍었기 때문에 아직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어둡거든요. 자, 이렇게 다시 불을 켰을 때 다시 찍어 봤습니다. 자, 다 게임장인데 군데군데 장애물이 세워져 있고요. 정면 쪽으로 바로 보입니다. 저 끝에가 이제 B 베이스 쪽이에요. 제가 보이는 곳이 거의 A 베이스 쪽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는 천으로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진입했었을 때또 다른 길로 통하게끔 연결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바로 뒤로 돌아보면 A 베이스 대기 장소입니다. 시작 지점이고요.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게임 시작 시에는 저 외부로 이동해서 야외로 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실내 게임 필드다 보니까 굉장히 밉집하게 지금 장애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해보면, 자, 저기 천막 보이죠? 저쪽이 이제 비베이스고요. 비베이스 시작했을 때 외부로 나가는 입구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굉장히 많아요. 1층에서 봐서도. 자, 비베이스 시작했을 때 계단이 보이죠?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2층 게임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이 나오고요. 거기 계단이 또 있고, 또 올라가게 되면 2층이 나옵니다.
이렇게 2층에 올라와 보면 이제 게임장이 바로 보이는데 이 로비 같아요. 여기는 사우나 쪽, 목욕탕은 아니고 탈의실이죠. 예, 그쪽 부분인데요. 이 탈의실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가 남자 탈의실이고 어디가 여자 탈의실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가 여자 탈의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까 이제 카운터가 보였고 이렇게 탈의실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죠. 여기가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길을 좀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퉁이 구석 쪽으로 향해서 계속 직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진해서 나오면 중앙 로비입니다. 1층의 중앙 로비라고 말씀드렸던 분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오면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계단이죠. 자 여기 3층 계단으로 이제 이어지는 계단인데 여기는 이제 게임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 남자 탈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탈의실이 나옵니다. 자 탈의실 사이사이로 다 지금 이동 공간이 있고요. 제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한번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보면 또 넓은 공간이 나와요. 자, 여기 보이시는 입구가 1층 A베이스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원래 막혀 있는 곳인데 여기 벽에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그래서 양쪽 여자 탈의실하고 이제 이어지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모서리로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여자 탈의실로 왔습니다. 이렇게 캐빈의 사이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동 공간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자, 중간으로 이제 걸쳐서 제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1층에서 2층으로 나왔던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 바퀴를 다 돈 겁니다. 자 한번 가운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굉장히 많아요. 2층 같은 경우는 약간 미로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앙 로비 쪽이랑 이어지는 곳이고요. 중앙 로비에서 바로 이렇게 또 남자 탈의실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뒤돌아보면 이제 중앙 로비가 나오게 되겠죠. 진입로가 굉장히 많죠. 보기만 해도 정면에 보이는 창문 두 개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1층을 내려다보고 격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하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하층에 내려가서 처음에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게임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운데 난로도 보이죠. 겨울철에도 좀 따뜻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게임 준비하는 곳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문을 보면 사격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바로 이어지는 문을 통과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격장입니다. 조준점을 맞춘다든지 격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을 나와서 다시 또 맞은편에 보면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방이 두 개인 거예요. 좀 여유롭게 뭐 팀을 나눠서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필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아, 이게 국내에서 유일한 건 아니죠. 예, 실내 필드가 몇 군데 있지만 이게 흔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복층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많지 않고 이런 필드의 장점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하기 어떻게 보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안을 약간 둘러봤는데 지하부터 1층, 2층까지만 사용하는 것 같고요. 지하는 간단하게 세이프존 준비하는 곳과 사격을 할 수 있는 이제 사격장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밝은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면 약간 어둡습니다. 불이 켜지 않으면 약간 이제 어두운 상태인데 이게 장애물만 이제 세워져 있어서 그나마 조금 보기가 편한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진입로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단이. 그래서 진입로가 좀 많고 그 안에 들어가도 2층 같은 경우는 뚫려놓은 게
약간 진흙으로 미로처럼 돼 있어요. 거기가 아마 접전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필드는 가평에 있는 사우나 혹은 목욕탕 필드라고 하는 곳이고요. 한 번쯤 와보셔서 해보시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필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